주께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광주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앞서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홍대뿐 아니라 해외에도 더 널리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호세아 14장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은 새해 첫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같이 내려오실 때 이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이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좀 같은 모습, 사자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어떤 인생이 될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리고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얼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조금 설명 들으면 좀 쉬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슬은 새벽에 내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이제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호세아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5장 11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조끼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나도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조끼를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 조끼를 좋아함으로 사람 말을 따르면은 이제 부패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명령 조끼를 좋아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좀과 같은 모습으로 썩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좀이 뭔지 아시죠? 그 옷 같은 거 썰어 먹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좀은 솜도 잘 먹고요. 합성 섬유 이런 거 잘 먹고 곤충의 몸도 잘 먹는답니다. 자기 허물도 자기가 또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은 가죽 제품도 뜯어먹고 합성 섬유로 만든 것도 뜯어먹고 뭐 직물이든 뭐든 간에 닥친 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 띄지 않게 조금 이제 이스라엘이 손해보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곁길을 가면은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불순종하다가 불순종의 강도가 아주 심해지면 하나님께서도 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자 같은 모습, 젊은 사자 같은 모습,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은 우상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아주 많아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0장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어선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추상을 흐르시리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를 하고 우상수가 성읍수만큼 많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사는 길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길을 그만두고 더 이상 벌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호세아 5장에서는 사람 명령을 죽기 좋아하므로 사람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곁길로 갔잖아요. 이제는 사람 명령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당연히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잠시 후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앗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진 얻음이니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포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가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고아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사람이 다른 우상들을 다 포기하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세상에서 우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아거든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고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붙잡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좀 같은 모습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버리고 영적으로 고아가 된 사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고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즉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인 겁니다. 잠언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2절 19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무섭다는 겁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은혜는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구하다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인 겁니다. 은혜를. 좀 더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안 띄게 몰래 다가와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또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슬과 같을 것이다. 자, 에서는 이슬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메인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주소는, 너가 거주하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의 기름진 곳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내리는 하늘 이슬과는 관계없는 곳에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실제로 하늘의 이슬과는 관계없는 곳에 살았고 영적으로도 하늘의 이슬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칼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은혜가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슬이 없는 곳에 살았고 실제로 하나님 은혜 없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해 살아가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면서도 그걸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슬을 받는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것이 있잖아요.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기름을 부으면은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성령 역사가 구석구석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뭐가 내려가는 겁니까? 성령 역사가 미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넣어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주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시편 125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시온산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리는 것처럼 확실히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산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뭐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가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입니다. 신명기 3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28절 3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 야곱을 통해서 나온 12지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샘은 야곱 통해서 나온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양식이 있는 땅, 기쁨이 있는 땅에 홀로 있나니, 구별된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는 풍성한 먹을 양식이 있고 새 포도주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곳, 은혜가 내려오는 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곡식이 있는 것처럼 양식이 풍부하게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내려오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아시죠? 성경 민수기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오실 때 사실 만나도 같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나가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8절에 보면은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이렇게 가마에 삶기도 했다고 되어 있죠. 내려오는데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거 빻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씀 듣지 않습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듣고 일주일 지나 봐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만나는 거두어서 반드시 빻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빻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되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주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를 가져오시는 동시에 말씀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 속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성경에 말씀이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욥기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욥이 말하기를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주님이 다가오실 때 은혜를 가져오는 동시에 말씀도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된 근거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사기 6장으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6장 보시죠. 사사기 6장 6장 36절입니다.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사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아주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사면 땅에는 막 이슬로 가득하게끔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중요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양털은 뭘 가리킵니까? 이렇게 교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털이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죠.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로고 배실은 인간 공로 가리킵니다. 예수님 공로에 인간 공로를 덧붙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양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생각나잖아요. 그래 생각이 나죠.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다. 자,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잖아요. 땅에는 이슬이 전혀 없게 했거든요. 자, 이 이슬을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털에만 은혜가 있었거든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잖아요. 은혜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사면에는 이슬이 있게 없어서 양털만 이슬이 없고 나머지 다 이슬이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은혜를 가져오셨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다 받고 바짝 마르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면 땅에는 동서남북 사면 땅에는 이슬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이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슬은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와 말씀 가져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호세아서 14장.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입니다. 자, 아가서 2장 2절.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나무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불신자들은 가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추한 인생이고 악한 인생이고 불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필 것이다.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은혜를 참으로 깨우친 사람은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어나긴 피어나는데 이 가시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정갈같이 아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필 것이다. 주님 약속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자, 구원받는 인생,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 사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스라엘 땅에 뽑혀서 아수르에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하고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뿌리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뿌리를 아주 깊이 박는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바람에 날려가는 교와 같습니다. 교 같은 인생 말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저도 중동에서 레바논 백향목을 봤는데요. 아주 엄청 커요. 한 20m가 넘게더라고요. 아주 곱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히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사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는 사람은 뿌리를 견고히 박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을 것이다.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갖 좋은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점점 견고해지잖아요. 주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동안 즐겼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 생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 됩니까?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박는 겁니다. 뿌리를 박으면은 세움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은 이 뿌리가 점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으니까 믿음에 더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가끔 빠져나가는 사람은요, 이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주 안에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어떻게? 주님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은 주 안에 뿌리를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가 아주 깊게 박히고 넓게 박히면 아주 튼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 영혼 속에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7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거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박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고 주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경고한 인생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성경 다시 봅시다. 성경 저 호세아 14장 다시 봅시다. 14장 6절입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랬죠. 이 뿌리만 깊게 박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견고해지는 동시에 그 가지가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 그랬죠. 이 가지가 퍼지면은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가지가 퍼지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안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질 것이다. 그 가지가 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퍼지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좋은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질 것이다. 성경 창세기 4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하나의 가지처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지 별 볼 일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인데 샘곁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꼭 붙어 있었던 겁니다. 꼭 붙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보를 넘어도다. 요셉은 아주 번창하게 됐죠. 요셉의 이 가지가 쫙 퍼져가지고 담보를 넘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집트도 구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가 퍼지며 그 말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미가서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입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로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소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방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느헤미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아주 견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돌아오는 역사, 큰 영향 미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은 복이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구별돼서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복이잖아요. 자, 그 가지는 퍼지며 야베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퍼질 것이다. 똑같은 말은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역대상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 614페이지입니다. 여기 5절, 여기 4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이 더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120명이었잖아요. 그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니까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그래서 퍼져나갔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우리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가 윤택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감람 다 보셨죠? 보면 어때요? 저도 감람을 봤는데 참 저는 볼 때 참 못생겼다 그 생각부터 드는데요. 이 감람나무 보면요 진짜 별로 외모가 별로입니다. 그 이제 잎사귀가 좀 회색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영혼을 차분하게 만드는 색이 회색이라 그러잖아요. 회색이라고.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감람나무가 멋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요 영혼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친근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나무랍니다. 감람나무 키우는 분은 한번 실험해 봐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외모는 멋이 없을지라도 그 초라하게 생겼을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감람나무는 상독수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감람나무는 항상 푸르잖아요. 항상 싱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감나무는 봐도 새롭고 그런 나무랍니다. 그 지루함을 주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똑같지 않답니다. 보고 또 보고 해도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주는 늘 신선한 그런 모습을 준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왜 여기에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을까요? 그 뜻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이거하고 연결될 겁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사사기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요담의 나무 비유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요담만 피한 거예요. 요담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은 좋은 나무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감람나무 특징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감람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호세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을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향기 뒤짙은 짙은 향기를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짙은 악취를 남기는 인생이죠. 은혜를 지독히도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인생에서 악취만 남기고도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짙은 향기 내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아주 향기 나는 이름이잖아요. 그잖아요. 향기 나는 인생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향기 나는 인생이잖아요. 베드로 바울 참 향기 나는 이름이잖아요. 가르쳐주다 한번 어떻습니까? 악취 그잖아요. 악취잖아요. 악취. 아간 좀 나발 에서 그잖아요.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다 이게 안 좋은 악취인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노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주 향기가 짙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에녹 보면 향기가 아주 짙은 인생입니다. 그러잖아요.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래서 그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니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교회는 튼튼해지고 교회 그늘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그늘 아래 모여드냐 하면은 주님 역사하시는 거기에서 주님의 안식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우리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이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니까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올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그렇죠. 진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주님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뭐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알곡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면은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다. 알곡이 떨어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는 기쁨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라. 그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고, 그리고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는 뭘 가리킵니까? 기쁨.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곳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기쁨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을 돌아오는 사람들이 곡식같이 소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을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정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가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 구원받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아주 깊이 박는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지는 퍼지며 영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리고 향기 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들은 곡식같이 소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로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경험할수록 뭐라 그럽니까? 우상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금을 긋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죄 짓지 말아라.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수록 은혜는 사람의 영혼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굳세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여기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잣나무의 특징 중에 첫 번째,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잣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을 부릅니다. 나는 그냥 잣나무가 아니라
푸른 전나무와 같을 것이다. 뭘 가르치냐면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항상 푸르른 모습,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는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잣나무는 나무질이 가장 단단한 대표적인 나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전 마루 사용할 때 이 잣나무 사용했습니다. 문짝할 때도 사용하고 천장에도 잣나무 사용했습니다. 잣나무는 아주 견고한 나무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길 16장 15절 6장 15절 예. 백향목 널판으로 전에 성전의 암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마루 놓을 때 잣나무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6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하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문짝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5절 658페이지입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설 영상을 새겼고 여기 보면은 잣나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성전 마루, 성전 문짝, 천장. 왜냐하면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잣나무잖아요. 잣나무는 제가 찾아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랄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는 나무라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아주 곱게 자라기 때문에 30m 이상도 자란다고 하잖아요. 아주 곱게 자라거든요. 저도 어릴 때 잣나무 따러 갔었거든요. 잣 열매. 제가 그때 기억으로도 높아요. 잣이 높은 데 달려 있습니다. 잣나무는 제 느낌에도 기억에도 아주 똑바르게 수직으로 아주 곱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아보아 말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 잣나무 떠오르면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주 아주 견고한 나무고 곱게 자랍니다. 아주 아주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우상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는 전부 다 결과고 인간편에서는 할 일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주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주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영혼이 굳세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으로 가신 것도 돌이켜보면 은혜였어요. 그리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때 더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무한히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 받을 거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그랬죠. 자, 이슬이 낮에 내립니까? 밤에 내립니까? 아침에 내립니까? 그것도 새벽에, 그죠? 자, 새벽에 내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접촉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냐면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잠언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나나주가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밑에 나나주가 있는 성경이 좋은 거예요. 없는 분도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밑에
히브리 말로 새벽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은혜를 더 입냐 그 말입니다. 누가 이슬을 더 많이 맞냐 그 말입니다. 새벽에. 새벽이란 말은 간절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꼭 새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사람,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사모하느냐, 갈망하느냐, 그거하고 은혜가 내려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앞자리. 그렇죠? 가능하면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틀림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갈망인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갈급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130편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게 얼만큼 간절히 사모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초 서는 사람은 아침 오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마지막이라 좋지요. 빨리 끝나니까. 자, 14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은 피를 사모하는 것처럼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대로 호세아 14장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고 사람 말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우상이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좀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은 이슬같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해 두 종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얼만큼 주님을 사모하느냐, 그게 달려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 일깨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집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